한다. 와. 안녕하세요. 굿모닝. 천리는 더 좋아 보이네. 좋지. 전설의 워크맨을 만나러 왔으니까. 아. 난 또 한수 배우러 왔으니까. 전설의 워크맨 형님들 너무 좋아. 비 오는데 오늘 슬리퍼 신고 오라 그랬다며. 어, 맞아요. 맞아? 네. 오늘 혹시 야외야? 비 오는데? 오늘은 이분 만날 거야. 약간 행색이 평소에 이러고 다니시는 거야? 실례지만 거지셔? 불안하다. 저 멀리 웬 쓰레기들이 보이지? 그분이 혹시 인간 쓰레기시? 야, 아까 그 전설에 그분이 입었던 그 옷이랑 똑같은 카트가 있다. 표본 무늬 저 카트. 그거는 원시인 알바. 원시인 알바? 이런 알바가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막 안으로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어디? 엘리베이터 천막으로. 화장실은 혹시 원시인은 그냥 여기다 쌓는 거지? 바닥에 쌓으면 되는 거지 원시인은.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야. 야. 아니 원시인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네. 오. 오 아직 말을 못 하시네 확실히. 어 절 담당해주실 선배님이 따로 계신가요? 어. 야. 살떡이다. 아니 이 중에서 가장 원시인처럼 생기셨네. 아, 구석기에서 타임머신 타고 오신 느낌이셔. 그래요? 퍼포먼스 팀 행사에서 배우를 맡고 있는 이경원이라고 합니다. 와. 경원시인. 경원시인. 일단 의상을 갈아입으시고. 저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야, 진짜 워크맨이 구독자 수 올리려고 노력 많이 하는구나. 보통의 알바를 안 가는구나 이제. 아니 이게 입은 거니? 아니 자꾸 너무 흘러내리는데? 아니 이게 입은 거냐고. 이거 어떻게 해? 저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이제 보지 마세요. 아, 저 원신이 처음 봐요. 팔 어떻게 할까요? 되게 잘 지워지나요? 아니요. 네, 잘 지워져요. 아니, 아니요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해드려야 되겠죠? 보이는 데는 다 해야 되니까. 네. 어. 뭐 이분은 새 신사예요? 왜 이렇게 때리고 있어? 마이콜.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관객들한테 환영 인사해 주시고 안내 도와드리면 돼요. 뭐 구호나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될 건 따로 없고. 아 그럼 있죠. 네, 이제 관객들이 온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저희가 원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우우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애기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우 가다가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하는 아저씨야 아니야. 한번 우우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그러면 이제 울어요. 약간 우우우우 하다가 아니야 삼촌 원신 진짜 원신 아니야 괜찮아 네. 삼촌이랑 사진 찍자. 그리고 걷는 것도 너무 이렇게 현대인처럼만 걸으면은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네, 그래서 살짝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 그럼 울어요. 아 이러고 그러면 어? 아니야 아저씨 아나운서야. 걱정하지 마 원신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네, 뭐, 뒤에 저희 퍼포먼스 팀이 하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부르거든요. 그래 그때 들어오시면 돼요. 빨리 뛰어 들어오세요. 근데 털에 입에 털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저희 주식입니다. 뛰어 들어오시면 마카레나 춤. 아. 어 이거 아브라카타브라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있어. 또 여덟 번만. 근데 원시인들인데 현대 음악이 너무 많이 가미가 돼. 현대인들이 저희 네. 걸 따라 쓴 거예요. 아 진짜로? 아, 그럼 표절이다. 네. 하나, 하나. 옆으로 여덟 번. 과. 같이 가가지고 이제 관객들이랑 사진 찍어주시고 아. 야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아 오케이. 근데 이거를 원시인 말로 해주시고. 그냥 바보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하면 돼요. 근데 선배님 실례지만 지금 빗소리가 네.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비가 와도 강행이 되나요? 그러게요. 어떡하죠? 비 오면은 또 오시려고 했던 분들도 안 오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저희는 행사가 취소돼요. 네.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알바비는 나오고 치도 되는 거야. 자, 그럼 저희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쪽으로 해서 입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들어올게요. 그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뭉쳐 있으니까 뭔가 약간 두려울 게 없는 느낌이다. 네, 혼자 있으면 민망했을 텐데 하나도 안 창피하네. 네. 약간 패싸움 하고 싶네. 픽처 픽처 찰칵 찰칵 픽처 픽처 장성규 장성규. 그러면 이제 울어요. 장성규 장성규. 외출 나와서 뭐 하고 싶어? 부모님이 돌아다니. 왜 여자 안 만나고? 여자 없어? 불쌍해라. 하다가 아 핸드폰이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 4년이요. 4년 됐어. 이제 헤어질 때 됐네.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7입니다. 근데 사실 20대 친구분들이 데이트를 이런 곳에 와서 하신다는 게 아, 여자친구가 네. 사진을 보고 우가우가 하시는 분들 네. 꼭 보고 싶다고. 아 진짜? 너무 그래서 혹시 남자친구분도 약간 오늘 원신 색깔로 입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랑 깔맞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사람이 제일 많네. 어디? 바베큐장이거든요, 저기가. 저기서 저희가 꼬치에 고기를 끼워가지고 원시인들처럼 모닥불에 이렇게 꺼먹을 수 있게 팔거든요. 우리도 먹어도 돼요? 재량껏. 아, 진짜? 네.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기 나무를 하나 꽂아볼게요. 나무를? 아, 여기다 꽂는 거예요, 진짜로? 네, 네. 여기다가 어묵 꽂을 때. 아, 어묵 느낌이구나. 네, 네. 아. 이 나무 꽂이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 깎아요. 직접 깎으신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 나무에 불이 붙는 경우는 없어요? 있죠. 그냥 또 일일 갖고 와요. 다시 해달라고. 그럼 또 다시 리필해 주시고. 네. 리필하는 건 무료예요? 네. 오, 좋네. 거의 다 먹은 다음에 불 붙여서 오면 되겠네. 야, 맛있겠다. 야, 어떻게 이 상태 되기까지 2, 30분 있어야 돼. 아, 너무 맛있겠다. 야, 언제 우리가 이런 거 해보겠어. 아, 이런 게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 안녕. 같이 고기 구워 먹자. 고기 연기.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준우요. 준우 옆에는? 이승훈이요. 준우랑 승훈이 둘이 형제예요? 아니요. 친구예요? 아니요. 처음 봐요? 네. 드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돼요 이제. 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맛있죠? 아, 너무 맛있다. 아, 잘 익었네. 소세지 맛이다. 가게에서 먹는 거 아예 달라. 시원아, 네가 한 입 먹어봐. 야, 야. 야, 그래. 그거 내 거야. 사진 찍장. 둘, 셋. 감사합니다. 화요, 화요! 아, 이제 누구랑 왔어요? 엄마, 아빠, 큰 이모, 둘째 이모, 넷째 이모, 다섯째 이모. 이모가 몇 분까지 계세요? 가족이 엄청 화목하네. 대가족이 다 온 거야. 안 행복해요? 왜, 왜 지금 되게 좋아 보이는데? 이럴 때만 좋아요. 그 대가족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술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가족이 화목한 집을 보면 너무 부럽던데 이 비결이 뭐예요? 술 먹고 싸워요. 안 싸워, 화목해. 아, 화목해요? 술만 있으면 화목해. 우리 조카는 본 것 같은데? 제가 싸웠어요, 제가. 누구랑? 강아지랑. 강아지가 싸웠다. 해가 돼서 제가. 아, 개끼리 싸운 거예요? 네, 알긴 안 했어요. 하나, 둘.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카메라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갈까? 어디로 갈까? 그래 얘 지금 우가우가 빨리 가자. 우가우가 선배들 다 도망갔지 이것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별 말씀. 저희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어가지고 네. 식사를 하실 건데 매점이거든요. 아, 네. 여기서 저희 식권이 나와가지고 어, 식권 먹어볼까? 뭐가 제일 핫해요? 여기 잔치국수 저기 해장국 잔치국수로 가야지. 네, 쪽으로 가. 아, 분식 쪽으로 가야지. 세트 세 개랑 닭꼬치 하나. 닭꼬치 하나. 소주는 없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네, 낭만이다. 하루 하시니까 낭만이시죠? 아, 진짜 열심히 일하고 싶었는데 날이 안 도와주네 오늘. 그래도 사람이 많았어요.
부산 쓰고 온 애기들이랑. 근데 이 알바를 처음에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원래 퍼포먼스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알바를 알게 돼가지고 참여하게 된 거고, 서브 배우들은 모집 공고가 있었어요. 구석기 원신 100명을 뽑는다. 원신 분장한 사진? 포즈 하나? 뭐 이런 거. 아, 그걸 프로필 사진으로 내는 거구나. 그런 거 같아요. 경쟁률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걸로. 미달은 안 났어요? 그것도 혹시 몰라요. 사실 미달 났을 수도 있어요. 언뜻 봐도 100명이 안 돼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레전드 워크맨이라고 해서 이런 직업이 있는 줄 전 처음 알았거든요. 가장 보람이 있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만든 퍼포먼스를 관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아직 말을 못하는 애기 친구가 안 가겠다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조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공연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알바를 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신다면? 지역분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지역분이면 더 좋아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이제 자기 연천군 뭐 이런 축제 있다 하면서 알리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와서 하면은 더 저희보다 열정적이지 않으실까. 지역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여기 차지해버리면은 선배님들은 일자리 잃는 거잖아요. 이것만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미련이 없으시네요, 여기. 아니. 미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생각하시는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그래. 뭘 해야 되지? 소설시대로 가야죠. 나중에 우리 배우분들이 분이 어떤 스타가 되실지 모르니까 자신 있는 연기가 있다면? 저는 글 쓰고 연출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쏙 가는 거. 어떤 연기? 제일 자신 있는 거? 제가 고릴라를 진짜 잘해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고릴라 연기를 잘해서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 일단 이 작품을 만났죠. 갑니다. 간다. 고릴라는 일단 뒤로 들어옵니다. 여기가 유리창이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 공연이 취소됐대요. 입꼬리 뭐야? 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나 진짜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우리끼리라도 할까?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 안 했지. 왜? 3시간 만에 끝났잖아요. 야, 처음 아니야? 3시간 만에 끝난 거? 감사합니다. 10만 원? 3시간 했는데 이렇게 받은 거야? 거의 시급 최고 아니야? 3만 원 넘네? 요게 메리트네. 비 와서 이렇게 멈춰도 똑같이 받는다. 진짜 기우제를 매번 지내야겠다. 사실 아까 나 되게 추웠어. 곧 있으면 초겨울로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봐봐, 입김 나잖아. 입김 나잖아. 나잖아. 나. 이런 날씨에 비 맞으면 얼마나 춥겠어. 그런데도 힘든 내색 안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우리 선배님들 보면서 이분들이야말로 전설의 워크맨이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자, 우리 선배님. 전설의 워크맨으로 선물로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몬스터. 이름을 추억몬으로. 필살기로 고릴라 흉내 너무 잘 내셔가지고. 네. 이제 약점이 실물도 고릴라라는 게. 오가. 와, 지금 혼자서 두 개 굽고 계시네?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아, 지금 연인이 아니라 부부세요? 네. 결혼 몇 년 차셔요? 12년이구나. 나 첫애가 15살 됐는데. 첫애가 15살인데 결혼이 12년 됐다고요?